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자동차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과 일단 새해 인사부터 드리고요.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보니까 지진도 나고, 네, 위성 떨어진다는 문자도 오고, 뭐 이렇게 무서운 문자들이 막 오는데, 여튼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읍시다. 살아남아서 우리의 꿈을 이루도록 하죠. 좋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횟수로 하면은 꽤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튜브에 집중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간 많이 봐주시고, 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 영상들을 통해서 자격증 합격도 하시고, 또 여러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서 정말 그냥 그 자체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것은 2023년이 돼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일을 만들어 볼까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렇게 해놓고 또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보니까 1년 전에 영상을 찍고, 네, 안 찍었더라고요. 네, 그 영상을 지금 찍으려다가, 지금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독학사 영상이 생각나가지고, 아, 이제 독학사 하시라고 영상을 찍으려다 보니까 딱 그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2개월 전에 마지막 영상 올린 거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 네, 다들 들으면 좋으실 것 같은 부분 상담을 하면서, 또는 뭐 지식인을 하면서 이렇게 궁금했던 부분들을 또 해소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 저는 항공정비사 상담을 해왔고, 물론 이렇게 나 항공정비사 상담해요 라고 막 알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계속 해왔고, 앞으로 좀 알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인스타그램도 했고요, 블로그도 썼어요. 그리고 뭐, 네, 제 그 커뮤니티에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계속 상담을 하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상담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항공정비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항공정비사를 계획하는데 다 난관이 오신 분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간 이제 제가 상담을 해온 걸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길, 그 길 중에서 좀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또 거기에 따른 좋은 영상이나 좋은 답변들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랜만에 자동차에서 운전하면서 영상 남기는 게 진짜, 네, 좀 어색하네요. 네, 1년 만에 하니까. 그래도, 네, 좀 어색한 거 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좀 참아주시고, 또 다른 영상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항공시장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좋아지고 있고요. 현재도 많이, 최근에 그 공항 가보신 분 있나요? 네,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9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보다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 MRO 사업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역시 우리의 일자리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 확실히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튼 제가 그냥 감히 예상컨대, 제가 오늘 블로그에도 썼거든요. 감히 예상컨대 우리의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항공정비사에, 그런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에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일단 항공정비를 공부하는 사람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항공 정비 일자리는 늘어날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기존에 막 우리가 막 뭐 50대 1, 뭐 100대 1 굉장히 많은 경쟁률이 있었는데 그 경쟁률보다 조금은 더 수월한 경쟁률로 네, 입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더 상담을 통해서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해 주시고 특히 새롭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 항공정비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께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당연히 뭐랄까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고요. 저는 상담할 때 기왕이면 자녀분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셨으면 해요. 이유는 자녀분이 혼자 항공정비사 상담을 듣고 가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그러면 아 얘가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그게 다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유리하게 학생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야 좋대. 근데 학생이 듣기로는 이게 아닌데 뭐 이런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사실 부모님과 학생이 같이 이렇게 스피커폰을 켜놓고 저에게 연락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요. 물론 그게 안 될 경우는 각각 연락해 주시면 되고 또 저하고 상담하실 때도 이제 부모님과 같이 오시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역시 그게 안 되면 각각 오시면 됩니다. 여튼 항공정비사 상담은 2023년을 시작으로 다시 더 많은 분들께 하려고 하고요. 역시 상담료는 무료겠죠. 네, 여러분들 아주 예전에 제가 상담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여태까지 받아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막 뭐랄까 꾸깃꾸깃 이렇게 주신 분도 계신데 다 좋은 일에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료는 무료라는 거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셔서 또는 그냥 전화 주셔서 저에게 궁금한 부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유튜브 어디에 가도 찾을 수 있고 뭐 굳이 또 이야기 드리면 카카오톡 KSOSSAE 전화번호는 010-4195-3656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제가 설명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또 봬요.